케이윌의 새 앨범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바로 이곳은 아메바 스튜디오입니다. 여러 번 인사드렸던 끝에 우리 후라이머리 씨, 후라이머리 동훈 씨와 여성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디서 왔다가 이런 정말 멋진 래퍼가 튀어나왔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는 우리 빈지노 씨가 안녕하세요. 함께 제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남이죠? 오늘 뭐할 거야? 우리 어디서 만날 거야? 빨리 정해줘, 알잖아. 준비하는데 시간 걸릴 거야. 정말 훈련 의상들을 입고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저는 이런 의상을 입고 왔는데, 빈지노 씨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과격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과한 거. 말로 좀 말 오케이. 그 순간 그녀가 내 말을 가로챘지. 나 진짜 이럴 거 가도 돼. 처음에 이제 쌈디가 소개시켜 준것 같아요. 제 기억에 쌈디가 얼굴 잘생기고 약간 사기 캐릭 있다, 랩 잘하고 학교도 서울대학교 다니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약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거다. 진짜 좀 불편하네요, 진짜. 전화 받았어요. 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랩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힙합 씬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고파질 거야. 또 왼차도 많아질 거야. 사람들로 좁아진 거리, 둘만의 넉넉한 공간은 없을 거야. 네, 곡 어때요? 곡 너무 신나고 느낌이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음흉한 주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속내를 감추고 집으로 오라. 하지만 그걸 되게 유쾌하게 잘 풀어내는 느낌인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또 케이윌 앨범에서 신나는 노래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 노래가 대표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되고 싶었어. 뭘까 요로도 길이나 볼까. 모두같이 사랑하는 주말에 그는 나라는 새기야.